선생님, 전화요. 아, 여보세요? 접니다. 궁금해서요. 저, 그동안 좀 진전이 있는지. 아, 노력하고 있어요. 한번 해고된 사람 다시 복직시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김 사장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. 회사 쪽도 쉽지가 않아요. 그 일이 벌써 다 알려져서. 자, 아무튼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요. 아, 여깁니다, 김 차장님. 연락해 보셨어요? 뭐라 그래요? 좀 더 기다리라고. 그게 다 작전이에요. 기다려봤자 뻔합니다. 저희들 도망갈 구멍 미리 다 파놓고 나중에 가서 곤란하다고 발뺌할 게 뻔해요. 뭐 어떡하겠나.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매달려야 할 처지니. 자, 그동안 한 부장 그 작자 뒤를 깼습니다. 꼼짝 못한 약점을 알아낸다고요. 이제 나한테 목덜미를 잡힌 겁니다. 이건 그러면 안 돼. 저한테 맡겨두세요. 자,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요. 자, 보태주십시오. 아, 제 이건. 아빠. 아니, 당신 소식도 없이. 별일 없지? 아이고, 별일은요 뭐.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, 아버지? 그래? 기차에 시달리셔서 그래요. 전화라도 한 통 걸어주셨으면 제가 역까지 마중 나갔을 텐데. 아, 이게 본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. 그래서 선물도 안 사오셨어요? 선물? 아차. 다음 달 안으로만 사주시면 돼요. 아, 근데 이게 뭐였더라? 응? 아빠 좀 봐. 이제 와서 딴청 피우시네. 얘가 말포로 타고는. 피아노요, 아빠. 아, 참 그랬지. 설마 저하고의 약속은 잊지 않으셨겠죠? 스쿠버 장비요. 그래. 바다에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. 서둘지 않으셔도 돼요. 어림없다. 아버지 여름 보라스 너희들이 몽땅 삼킬 참이야? 에이, 엄마 더 꿍꿍이 속셈이 있으시면서. 있잖아요, 아파트 좀 더 큰 데로 옮길 생각이시래요. 아, 저 애들이 자꾸 커지니까요 빚어봐서 안 되겠어요. 저, 내년엔 당신도 본사로 다시 올라오실 테고 융자 좀 얻고 빚 좀 내면 괜찮은데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숙박비 주셔야지요. 담뱃불 조심하세요.
경리부장이에요. 이름은? 한경식이요. 부인 되십니까? 시장에 갔다 오는 길인데 위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, 올려다 봤더니 사람이, 저 사람이 떨어졌어요. 누군가 거기 있었을 텐데요. 5층 창가에 있던 사람 얼굴은 못 보셨습니까?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그럴 때 다른 곳에 갈 경황이 어딨어요. 시장에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, 그 사람은 빛주성이가 되어서. 시장에 가시기 전에 한경식 씨는 집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? 주무시고 계셨어요. 한경식 씨 집에서 알고 계십니까? 두 사람이 관계를? 네, 이혼 수습 중이에요. 아, 강순기야. 네. 좀 보시죠. 네, 좀. 누구시요? 아, 피살자 부인이십니다. 사체 확인했습니다. 그래? 아리바이. 예? 에이. 따라 들어와. 부인을 속이고 이중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야. 그 사실 부인이 알고 있다고 치면은 그것도 살인 동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렇군요. 아이, 사람 이거 정말 이거. 아, 저요. 부장님한테 전화를 안 받는데요? 그건 뭐야? 아, 지금 몇 시인데? 아, 저 여태 출근하지 않은 걸 보면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? 이거 어떡하냐. 그 지사에서 올라온 사람들 야단 났습니다. 기차 시간 놓치겠다고요. 할 수 없어. 성문에게 말씀드리고 문고 열어야겠어. 경찰에서 오셨는데요. 경찰에서? 예. 한 부장에 관해서 몇 가지 문의를 좀 해볼 게 있어서요. 맞아요. 부장님 아직 안 나오셨는데. 저 나오시지 못합니다. 평소에 누구와 사이가 나빴던 사람이라든지. 그런 건 몰라요. 밖에서 있었던 일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. 저 알고 계셨습니까? 남편이 이중생. 네. 얼마 전에요. 아무래도 수상쪄가서 하루는 맘 먹고 회사에서 나온 그의 뒤를 따라갔어요. 경리부에 있던 미쓰리라는 것도 알아냈지만 그렇다고 어쩌겠어요. 그래도 그 보통 여자 같으면. 저한테도 약점이 있어요. 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예요. 여보세요? 네. 아, 네. 반장님, 한영사예요. 나야. 경리부에 일이 생겼습니다. 뭐야? 금고에 넣어두었던 현금 1억 5천만 원이 없어졌습니다. 에? 아니 무슨 소리야? 남도산업자미원 현장으로 보낼 이번 달 임금을요 어제 은행에서 찾아서 이 금고에 넣어놨다는 겁니다.
근거에 그런 연금을 넣어두었다는 거야? 예. 오늘 아침 8시 30분 기차로 이 돈을 갖고 가기 위해 저 지사에서 사람이 올라와 있었는데요. 은행문을 열기 전에 기차가 출발하니까는 어저께 미리 돈을 차려놓은 거죠. 예. 매달 그런 식으로 임금을 운송한답니다. 아, 그리고 저 광업소 현지에는 그 아직 은행이 없어서요. 온라인 송금도 안 되고요. 당직 근무자부터 조사해보아. 예, 알겠습니다. 아휴, 정말 이상합니다. 전 원래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는 버릇이 있는데. 예, 그건 아주 저하고 비슷합니다. 아유, 네. 어, 가만히 있자. 내 수첩을 얻어놓더라. 그래서요?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고기 한탕 가스를 마신 것처럼 아직도 머리가 멍해요. 예. 혹시 근무 도중에 누가 이 왔다 간 사람 없었습니까? 아니요. 아 참, 이 퇴근길에 들렸다고 하시면서 부장님이. 아, 저 한경식 부장 말입니까? 네. 저 계속 가세요. 간부 회의가 좀 늦게 끝났다고 하시면서. 자네 오늘 근무 잘해야 돼. 무슨 얘기인지 알지? 네. 아, 심심하겠는데? 뭐 견딜만 합니다. 아, 불려야겠습니다. 어, 회의실에다 라이터를 두고 왔나 본데. 그 조무님한테 받은 선물인데.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내가 가지 뭐. 아이, 금방 다녀오겠습니다. 그 숙직시 주전자의 물을요, 이 분석해 보도록 신영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. 아? 그 물에서 만약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다면요, 그 금고의 돈을 빼돌린 건 이 피살된 한 부장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. 라이터를 핑계로 당직 근무자를 숙직실에서 내보내 놓고 주전자에 수면제를 탔다. 네,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숙직 근무자 정말 연탄가스 마신 것처럼 정신을 못 차렸어요.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? 금고 번호를 아는 사람은 부장님과 저 두 사람뿐입니다. 금고에 돈을 넣을 때 옆엔 누구누구 있었습니까? 한 부장님과 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. 이 검시 보고서입니다. 가살이지? 네. 그 목 부분의 반점은 목이 졸렸던 흔적입니다. 이 목을 졸라 가사 상태에 빠뜨린 후 창밖으로 던진 것 같습니다. 그 심이 보통 쓰인 놈이 아니로구만. 예, 이 범인은 이 심이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. 아주 그리고 이 숙직실 주전자 물에서 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이 금고 번호를 알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해됐고 정체량은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. 그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제 3자에게 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. 그건 그렇습니다. 아, 금고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. 누군데? 저 정차장보다 선임 차장인데요. 이름은 김우성이라고 합니다. 그 사람이 사절입니다. 그 회사에 남아있던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이 경리부 차장으로 있었는데 광업소 현지로 좌천이 됐다가 그나마도 한 달 전에 아마 해고당한 모양입니다. 해고의 이유가 뭐야? 그 김 차장이 보증을 서서 입사한 고향 후배가 그 공급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김 차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결국 두 사람 다 해고를 당한 겁니다. 그리고 그 김 차장은 퇴직금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후배인 그 유인창이가 유용한 공금을 그걸로 재버린 거죠. 그럼 김우성이라는 사람 그 사람 소환 좀 하자고. 그게 좀...
행방불명입니다. 해고된 사실을 가족도 모르고 있더군요. 한 달이 지났는데도요. 뭐야? 해고당했던 말을 가족들한테 차마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. 믿어지지가 않아요. 이번에 오셨을 때도 전혀 그런 내색 안 하셨는데. 회사 그만두신 지 한 달도 넘었다면 그동안 어디서 뭘 하셨을까요?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계셨을 게다. 근데 우린 피아노님 어니 그딴 거 사달라는 소리만 하고 있었잖아. 한 달 동안 아버지 계신 곳으로 시외 전화 한 통 걸어본 사람도 없었어. 전화 한 번이면 다 알 수 있었는데. 돈도 없으셨을 텐데. 불쌍한 아빠. 너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다. 옛날부터 그러셨어.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내게 나눠주질 않으셨어. 숙지실 주전자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면요, 이 한 부장이 주전자에다가 수면제를 다 넣은 겁니다. 즉 그렇다면은 금고의 돈은 한 부장이 꺼냈다 치고 그럼 한 부장을 살해한 건 누구야? 한 부장이 그런 그 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영숙이가 아닐까요? 그 여자가 어떻게 한 부장의 목을 조르고 창 밖으로 내던지나. 그건 불가능합니다. 공범이 있을 수도 있어. 자기한테 혐의가 돌아올 것이 뻔한데 그건 아무래도 이 본부인 이 박정수 이쪽도 생각해봐야 돼. 그 아무리 이혼을 했다지만은 함께 살았던 남자의 죽음을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 같더란 말이야. 아, 그야 그동안 이 쌓였던 미움이 너무 컸지 않겠습니까? 바로 그거야. 한 부장에 대한 미움이 아, 그 여자만큼 더 큰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? 네, 그건 그렇습니다. 아, 그리고 두 사람, 한 부장한테 해고당한 김우성과 유인창이 있습니다. 저기 말이야, 그 두 사람 빨리 찾아. 저 그리고 말이야, 그 한 부장이 죽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탐문 수사를 다시 철저해야겠어. 저 그리고 그 사망 추정 시간을 전후해서 500섬에 누가 왔는지, 저 혹시 목격자가 있는지도 몰라. 그리고 저 그 회사 격리 직원들, 그 최근에 그 해고되었거나 그 타부서로 다 전출된 사람들 그 명단 빠짐없이 작성해서 이번 사건과 연계가 있는지 알아보라. 예. 아유, 고맙습니다. 있어요. 이영숙 씨가 이 회사를 그만둔 게 언제쯤이죠? 한 7, 8개월쯤 됐을걸요? 네. 이 한 부장은 이 괜찮았었나요?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공공연에게 그렇게 다 알려져 있었는데. 예, 잘 모르시겠지만 한 부장님 정도 되면 회사의 속사정도 훤히 알고 있고 그렇게 쉽사리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. 이영숙 씨 뵈니까 굉장히 미인이시던데 여기 있을 때 다른 직원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겠는데요? 그럼요. 영숙이 별명이 미스 여의도였는 거요. 이 근처 사무실에선 제일 미인이라고. 특히 또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었어요? 한 부장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말이에요. 글쎄요. 남자들 다 그랬죠 뭐. 거의 일방적인 거지만요. 걘 콧대가 좀 높았거든요. 참. 저기 임정식 씨도 후끈 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. 네.
주인 장애하고 아십니까? 이 사람. 네, 전에 격리부에 있을 때. 여기 왔었죠? 언제 왔었습니까? 얼마 전에요. 함께. 여긴 어떻게 알았나? 제가 한 부장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? 네 목적이 뭐야? 협상이죠. 두 집 살림, 이중생활. 돈이 많이 들 테죠? 용건을 말해. 증권에 손을 대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그 머리 같은 놈. 아, 저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. 광업수 현지에 한 달에 한 번씩 노임을 보내지 않습니까? 그 돈이 금고에 들어가는 정확한 날짜만 알려주면 됩니다. 금고에 돈이 들어가는 날, 나와 김 차장이 미리 옥상에 숨는 겁니다. 김 차장? 네, 김우성 씨 말입니다. 그 사람이 그런 짓을? 막다른 길에 들어섰으니까요. 우리 셋 모두 그런 셈 아닙니까? 경리묘의 문은 내가 열 수 있고 김 차장은 금고문을 열고 돈은 상등문을 하는 겁니다. 내가 멍청인 줄 아나? 그럼 날 먼저 의심할 텐데. 한 부장님은 그날 밤 이 집에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. 수사에 허를 찌르는 거죠. 조작된 알리바이라면 정부의 집에 알리바이를 만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될 테니까요. 그리고 한 부장님은 어차피 그 직장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? 내 문제는 나보다 더 잘 아는군.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할까요?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? 그 계획에 이영숙 씨 동조를 했었죠? 아니에요. 난 말리려고 했어요. 어떻게 말입니까? 사건 당일 새벽 윤창혁이 다녀가셨죠?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질 않았습니까? 기왕에 죽은 사람 그런 돈 문제까지 욕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. 장례식이라도 치른 다음에.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. 뭔가 우리한테 숨기고 계신 게 있습니다. 반장님, 이거 돈 분배 과정에서 이 싸움이 난 거 아닐까요? 아니면은 이 사건의 열쇠를 쥔 한 부장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 수사가 미궁으로 빠져버린다는 생각으로 그 사건 전말을 알고 있는 이영숙이 있어. 아, 그런 생각이라면은 이영숙까지 해쳤어야 앞뒤가 맞는데. 이거 우발적인 살인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일을 저질러놓고 황망결에 도망칠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런 것 같은데. 제 김우성, 유인창, 그 두 사람 연구소 나가보라고 했지? 예, 저 뭐 김우성은 뭐 식구들 말고는 이렇다 할 연고지가 없고요. 그 유인창은 그 기름동에 그 방을 하나 세내서 그 살고 있다고 했는데 뭐 아무래도 거기 가서 잠복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저 민영사, 저 네? 나하고 좀 같이 가자. 어? 이리 와. 유인창 씨. 자.
유성 씨죠. 갈까요? 제 아빠! 어? 아빠! 아빠라니! 여보! 아버지! 여보! 아빠! 대시가. 네, 아버지. 면목이 없구나, 너희들한테. 임자한테도. 제 잘못이에요.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. 더 많이 벌어다치기를 바랬어요. 이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셨으니까요. 여보, 난 가야 돼요. 에? 아버지, 누가 뭐라든 우리는 아버지 편이에요. 범행을 계획했고 같이 금배 돈을 털었잖아. 돈 같은 건 없었습니다. 응?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정말이에요. 김 차장은 그때 어디 있었나? 차고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. 금고 번호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. 부장 그놈이 그 돈을 빼돌린 겁니다. 그래서 죽였어? 아니에요. 우린 모릅니다. 정말이에요. 그날 새벽에 그 아파트로 한 부장 만나러 갔었잖아. 예, 갔었습니다. 정말 그놈을 죽이고 싶었습니다. 돈 내놔, 이 교활한 놈. 아니, 무슨 짓이야? 나 이거 몰라. 돈 어떻게 쓰? 돈! 아니,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빈 금고였어. 돈 없었어! 뭐라고? 나쁜 놈들. 돈을 보니까 딴 생각이 났구나! 뭐야? 지금. 두고 보자. 너 혼자 그거 다 먹고 무사할 줄 알았지? 이 더러운 인간. 금고는 열었지만 돈은 없었고 한 부장을 만났지만 해치지는 않았다. 믿든 안 믿든 그게 사실입니다. 한 부장을 만나러 갔을 때 김우성 씨도 같이 있었나? 유인숙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금고에 돈이 없다고 한 부장한테 속았다고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인숙에 가서 기다리셨습니까? 네.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려. 잘못한 것만큼 죄값을 치러야지. 내 불찰일세. 나도 내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걸세. 제가 죽일래요. 왜 저를 야단치시지 않으세요? 차라리 욕하고 때려주십시오. 김 차장님이 이렇게 된 게
누구 때문인데? 자넨 아직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.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. 자, 이쪽으로 도 얘 한 부장하고는 언제부터 자 그러니까 가깝게 된 시기 말입니다. 작년에 회사 산악회를 따라 산에 갔다가 제가 발을 다치는 바람에 부장님이 저를 업고 내려오셨었어요.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산속 움막에서 밤을 새웠어요. 단 둘이서요. 그때부터 가깝게 됐어요. 그때만 해도 풍미나는 젊은 사람보다는 은근한 멋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된 부장님 같은 분한테 호감을 느낄 때였거든요.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도요? 별거 상태라고 했어요. 이혼 수속 중이라고요. 지금 있는 아파트는요? 전세예요. 그분이 얻어준 거예요. 이 한부장한테 무슨 불만이 있던 것 같던데. 그분과 헤어질 생각을 했어요. 이혼 수속 문제 매듭짓지 못하는 거 재산상의 문제라는 거 알고 난부터예요. 그 재산상의 문제란 자기 부인과 위자료 문제 말입니까? 네. 그분은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했어요. 조금만 더 버티면 제풀에 꺾일 거라고 했어요. 수고들 했어. 허탕입니다. 유인창의 집 어디에도 돈 같은 거 없었습니다. 큰일 났네. 이거 그 돈 없으면 공소 유지 안 되는데. 이거 우리가 이게 잘못 짚은 거 아니야? 예? 그제 여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용숙이 쪽에 그제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. 아 그저 근거를 털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점. 저 그리고 그 다이날 새벽 현장에 없었다는 거 말이야. 아 그 자기 집에서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말이야. 아니 그거는 시장 갔다 오는 동안에 그랬다지 않습니까? 그게 일부러 현장을 피해 나갔던 구실이 아닌가 하는 거야. 에? 아니 그럼 이영숙에게 다른 남자가? 거긴 뭐 이영숙을 좋아했던 남자 많습니다. 그 뭐 임정식이란 친구만 해도. 예? 임정식? 아 그 그날 밤 이 술집에 했던 친구 말입니다. 아니 그 사람이 이영숙을 좋아했단 말이야? 아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했어? 아 그거야 뭐 같은 회사에서 서로. 응? 아 그저 그 누구 임정식에 대해서 얘기 좀 빨리 해봐. 예? 아 예. 가만있는데요. 그 친구한테 진술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. 어 여 있네. 아, 이런 데다 진술을 받으셨어요? 어? 아니, 그날 내 갑자기 저 수첩을 빼놓고 나가는 바람에 말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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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반장님, 이것 좀 보십시오, 이 종이. 아니, 이거. 아니, 그건 광고 용지 아니야? 응. 예. 사건 당일 밤 이 숙직실 신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왜 거기. 뭐라고요? 그날 한 부장은 숙직실에 들리지 않았어. 숙직실 주전자에 타놓은 수면제는 바로 당신이 타놓은 거야. 아니, 무슨 소리예요? 금고에 돈을 빼는 것도 바로 당신이란 소리야. 뭐라고요? 유인창이 금고를 열었을 땐 이미 비어 있었어. 당신이 한 발 먼저 꺼내갔으니까. 아니, 내가 금고번호를 어떻게 알아요? 이영숙! 예? 이영숙 몰라? 씨요? 네. 지금 저 안에 있습니다. 왜요? 잘 아실 텐데요.
이게 사건 당일 날 한 부장 새벽에 살해한 아파트로 찾아갔던 증거야. 이 광고 용지는 둠촌동에 있는 미술학원 광고 용지야. 이게 사건 당일 날 새벽에 숙직실 신문 사이에 끼어 있었어. 다시 말해서 임정식 씨 당신은 둠촌동에 갔다 왔다는 얘기여. 아니 이 숙직하던 사람이 광고지를 가지러 둠촌동에 갔었다는 얘기입니까? 맞아. 자네 계획은 일단은 치밀했지. 이용숙을 통해서 한 부장과 유인창의 계획을 알았고 또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한 날 당신은 숙직 근무자로 회사에 남았어. 금고번호는 이용숙이 한 부장 수첩에서 알아다 주었고. 아니 그 여자가 왜 나한테 제가 경리부에 있을 때 임정숙 씨 유독 저한테 잘해주셨던 분이었어요. 그땐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였었지만 부장님과 그런 일이 생긴 후부턴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. 한 부장에 대한 환멸 같은 것도 느꼈을 때였고요. 금고에 돈을 꺼낸 뒤 당신 한 부장이 그 아파트로 먼저 갔어. 거기서 유인창을 기다린 거야. 금고가 비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유인창은 한 부장을 만나러 달려갈 테니까. 예상했던 대로 유인창이 한 부장을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나왔어. 당신 그 직후에 아파트로 들어간 거야. 유인창에게 혐의가 돌아가도록 계획된 살인극이었지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아니 뭐가 아니야. 그 아파트를 나설 때 문 앞에 떨어져 있던 조간신문에 자네 발자국이 찍혀있는 걸 본 거지. 그것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. 그 저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지도 모른다. 사건 현장에 자기 발자국을 남겨둘 수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. 그래서 무조건 신문을 구겨놓고 들어온 거야. 그 신문자네 이런 광고 연기가 딸린 것을 전혀 모르고 말이야. 임정식 씨, 당신은 거의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얕은 깨를 썼어. 하지만 둠촌동에 있는 이 미술학원 광고 용지가 숙직실까지 왔다는 것이 당신의 큰 실수였어.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죽이고 싶도록 그 인간이 미웠습니다. 그래서 시장 간다는 핑계로 새벽에 나오라고, 7시 전엔 집에 들어가서 안 된다고, 범행 현장에서 날 떼어놓으려고. 영숙 씨를 망쳐놓은 놈이에요. 내 꿈을 산산조각낸 놈이에요.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.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. 그놈이 살아있는 한 우리 나라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죽였어요. 아 그래? 네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반장님 그 금고에 없어진 돈 저를 다 찾았답니다.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? 그럼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이제 끝났어요. 그러면 되죠. 영숙 씨는 이제 해방된 겁니다. 이제 우리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. 방황은 모두 끝났어요.